세법 하나만큼은 김문철. 부가지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먼저 이거는 뭐냐면 원래 그 결제 대행 업체들 있잖아요. 결제를 대행한 업체들. 얘네들이 그 자료들을 세무서에다 다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음식점들 이런 사람들 매출액들 다 쉽게 파악이 되잖아요. 쉽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하기 쉬웠는데 그 판매나 결제에 대한 그 대행 자료, 그 판매 결제 대행하는 그런 사업자들, 걔네들이 이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거든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결제 대행 업체들 누구들 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 포함이 됐냐면 전자 게시판을 운영해서 재화나 용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당근마켓 그 중고나라 얘네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게 중고나라에 올려버리는 거야 새 제품을 근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얘네들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어요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는 그 거기다 팔아버리면 일반 개인들이 중고 제품을 일반 개인이 파는 것처럼 봐버리는 거니까 일반 개인이 파는 걸로 봐버리면 뭐가 과세가 안 돼요. 그렇죠.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면 부가세 과세가 안 돼버리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파악하겠다는 거. 혹시 그 자료를 딱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거 사업자 아니야? 어떻게 중고 제품을 한 달에 5곳이 팔아? 막 이런 내용 보면 그럼 이게 사업자라는 얘기죠. 이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하고 중고나라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자료 제출을 이제 하라고 이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는 사실 불법을 막 장했던 거죠. 마치 사업자가 아닌 자기가 썼던 중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새 제품입니다. 이렇게 써있고 막 이래요. 신제품, 새 제품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파는 거야. 사람들이 막 거기서 자꾸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말이 많아요. 사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말고도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골프 그 장비 사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 카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는 다 지금 아직 안 돼요. 거기 보면 거기도 중고 상품들 막 거래들 많이 하는데 거기 아까 얘기한 사업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판단 말이죠. 사업자 들어서 막 팔고 있는데 아 그거는 못 잡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당근마켓이나 이제 중고나라가 좀 사이즈 큰 데부터 좀 보겠다는 거죠. 당근마켓 이제 많이 사람들 많이 거래 안 하겠다 이제 그죠? 거기서는 많이 거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막 있는 게 그럼 뭐냐 어차피 비껴나갈 데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데로 또 옮겨지겠지 쉽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찾아보겠다 하나씩 이제 전부 이제 가면 되죠. 과세제로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걔네들이 자료 제출하지 않았는데 안 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아까 걔네들 포함해가지고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 근데 과태료 내 이제 된 겁니다. 과태료 내겠다. 그리고 그 이런 과태료는 원래 납세에 관한 세무상만 부과권자였는데 이제 국세청장하고 납세에 관한 지방세청장까지 포함해가지고 부과권자도 훨씬 더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판매 결제 대행 또는 중개, 아까 당근마켓에다 포함해가지고 이미 판매결제 대행하고 있던 애들도 과태료 없었거든요. 걔네들하고 당근마켓에다 포함해가지고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가 원래 이게 딱 적용기한이 있으면 매년 연장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냥 영원히 적용기한을 삭제한 거예요. 적용기한을 삭제. 아시겠죠? 적용기한을 삭제해가지고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 당연히 면세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적용 기한이 있었거든. 적용 기한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제 계속 이제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계속 면세하겠다는 거죠. 계속 면세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거 제주도 뭐 이제 이건 저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넣은 거예요. 제주도 가면은 한 병까지만 술 한 병까지만 이제 면세가 적용됐는데 두 병까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한번 가려고요. 그다음에 아 요거는 뭐냐면 도서가 면세인 거 알고 계시죠? 도서나 도서 대여가 면세였는데 도서하고 도서 대여가 면세인데 이제 헤매한 게 있어 만화 카페. 그럼 걔네들은 도서 대여한 게 아니라 도서를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서 대여 아니냐. 빌려서 그 자리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아예 그 도서 대여에 이 실내 도서 열람 용역도
명확하게 도서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그래서 면세하는 걸로. 그러니까 만화카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만화카페는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만화를 거기서 이제 빌려가가지고 보는 거, 그 돈으로 받고 거기 가서 또 뭐 음식 같은 거 시켜 먹잖아.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거 시켜 먹는 거 그거는 과세 사업이고, 이제 만화의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은 면세고. 그럼 이제 만화 카페는 명확하게 무슨 사업자가 되는 거야? 이제 겸용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 만화 카페에서 알아서 겸용 사업자로 했는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명시하자 해가지고 명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화 카페에 만화의 실내 도서 열람 용역도 도서 안에 포함시켜서 면세를 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딱 한시적인 규정이긴 한데 요 한시적인 규정이 요거하고 의제 면세 공제하고 이제 두 가지예요. 요게 김치 아시죠? 김치나 각종의 뭐 간장, 공장, 대창, 그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젓갈류 이런 것들, 두부, 장아찌 이런 단순 가공 식품들. 걔네들이 규격화된 용기에 담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이 변입 이렇게 포장하게 되면 이건 과세가 됐고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들은 면세로 했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다면세.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때까지만. 2021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3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김치 등은 다 규격화된 용기에 담아서 팔든 운반 용기에 담아 팔든 다 면세하는 걸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했어요. 아시겠죠? 한시적으로만.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 마찬가지. 아까 어떻게 했죠 이제?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무조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도 2023년도 기준의 공급가액은 8천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이제 2024년도 7월 1일부터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사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래 그 수정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을 했어. 그래서 세금을 잘못 발급하게 되면 원래 결점이 경정하기 전에 내가 세금계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점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곧 내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냈어. 그러니까 세무조사 곧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 원래 일반적인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 되고요.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입세금계산서. 이건 이제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 세 가지가 과세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 가지 중에서 재화의 수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전체 부가가치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은 원래 우리가 공부하는 건 거의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위주로만 공부하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5%에서 70%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전체 부가가치세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65%예요. 좀 적을 때는 60, 많을 때는 70까지 가요. 평균적으로 65%.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진짜 큰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그게 제일 커. 재화의 공급, 용역 공급 이런 이거보다 훨씬 커. 금액만 큰 게 아니라 건당 금액도 커. 왜냐하면 기업에서 얼마로 수입을 확 이렇게 해버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일반 개인들이 짜잘짜잘짜잘하게 수입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기업이 막 이렇게 수입을 해버리는 거니까 반대로 우리도 엄청 수출하고 그만큼 지금 국제 거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엄청 커요. 그리고 건당 금액도 엄청 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관이랑 연정이 되잖아요. 재화의 수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수입을 했을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발급된 거야. 그 잘못 발급된 거를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기 이건 세관장이 이제 파악을 하겠죠. 세관장이 결정 경정하기 전에는 그거 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수정 수입세금서 발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 이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에요. 세관장이 결정 경정을 하거나 관세 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했어. 얘는 결정 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세관장이 결정 경정을 했어 이미. 또는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안고 수정 신고를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일반적인 그냥 수입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결정 경정을 했거나 결정 경정하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자체가 안 돼. 원래 일반적인 국내 거래는 왜냐면 조만간 세무조사 나갈 거니까 또는 이미 내가 세무조사 한 내용인데 뭘 수정을 해 지금.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봤을 때 결정 경정 자체가 잘못됐으면 재경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 경정을 했거나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자체가 원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정 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 수정 신고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우리나라 국내 거래는. 그런데 얘는 워낙 금액이 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 거래에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되는 경우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좀 복잡하죠. 나 원래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건 거야. 국내 거래보다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 경정을 했거나 결정 경정을 한 것을 미리 알고서라도 수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수입은. 알고서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정 수입세관계에서 발급을 하는 거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원칙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수정 수입세관에서 발급이 안 되는 거고 그 잘못한 그 내역이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내역이 경미한 잘못이거나 착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수정 수입세관계에서 발급이 돼야지만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인 거야. 그럼 수정해가지고 더 내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야지. 근데 그게 복잡해가지고 나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저쪽 나라에서 뭐가 잘못 이게 바뀌면서 100만 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근데 이미 이거 이후에 알게 됐네? 그럼 발급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실수를 경미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거지 내가. 뭐 하나 놓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경미한 실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수정이 안 됐다니까? 그럼 공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벌의 수입이라는 부가가세는 금액이 건당 금액도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거 힘들다. 아니 잘못된 건데 왜 공제를 안 해주느냐. 내가 수정 신고도 하고 하는데 해달라. 그래서 바꾼 거야. 좋아. 그러면 원칙. 이렇게 이 두 번째 경우에 이렇게 세관제 결정을 했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제 결정에서 미리 알고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발급할게. 좋아.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수정 수입에서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 처벌을 받았거나 동일한 신고 오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아주 이런 좀 딱 봐도 질이 안 좋은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계속 신고 한번 오류를 보냈는데 다음 년도 또 오류 다음 년도 야 됐어 너는 안 돼 너는 발급 못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발급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발급하게 하면서 이런 진짜 좀 심한 경우에는 발급 못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하고 예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칙 예외가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내 거래는 수정신고 자체가 안 돼. 근데 국제 거래는 수정신고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를 발급 못했다고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관계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경미한 잘못이었을 때만 발급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크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거야. 이거를 계속 안 받아줬었어요. 안 받아주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받아주는 걸로 한 거예요. 기업이. 이번 정부는 약간 친기업 약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 뒤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의제면에서 공제 한도 있잖아요. 의제면에서 공제 한도가 이렇게 적용률이 면세 농산물에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적용률이 다 달라졌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2022년도 7월 1일부터 2023년도 말까지 딱 1년 반만 이 적용률의 한도를 작년 규정에서 10%씩 다 상향 조정했어요. 아시겠죠? 응? 네, 이게 상향 조정한 겁니다. 10%씩. 근데 이제 이게 좀 개인은 좀 복잡하잖아요. 이게 개인은 업종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데 법인은 40%였었는데 적용률이 50%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법인으로 나올 거예요. 법인으로 나올 거니까 개인은 좀 복잡하니까 법인만 잘 알고 계시면 돼. 아무튼 10%씩 더 상향 조정 됐습니다. 의제면에서 공제 적용률 한도 계산할 때 적용률 있죠? 10% 상향 조정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또 매입 시기 집중 제조업하고 있는 법인의 의제면에서 공제 특례 적용하는 것도 적용률 있잖아요. 걔는 이제 2억이 아니라 4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뀌겠죠. 1년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적용률이 똑같이 10%씩 다 올라간 거죠. 다. 응? 응. 그런데
우리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법인 사업자. 실제 계산은 법인 사업자로 나오고 개인 사업자는 한도 내 금액이다. 뭐 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아무튼 10% 상향 조정 됐다라고 하는 거. 네, 한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특례, 거기 재활용 폐자원에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원래 그 110분의 10 해주는 거 작년으로 종료되는 게 기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3년 더 연장, 2025년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같은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공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간이과세자도. 근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여기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특례 간이과세자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이렇게 신규 사업자거나 또는 간이과세 중에서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서 발급 자체가 안 되니까 전자세금서 발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전자세금서 발급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닌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서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세금서 중에서 또 뭐를 발급한 거예요? 전자세금서 발급했다면 전자세금서를 만약 발급을 했다면 그러면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거죠. 얘네들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얘네들이 아닌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서 발급을 했다면 얼마 되는 거죠? 전자세금서 발급세액 공제는 발급 건수당 200원씩. 전자세금서 발급세액 공제가 건당 얼마예요? 건당 200원. 그래서 연한도는 얼마죠? 일반 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은 전자세금서 발급을 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지만 전자세금서 발급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건당 얼마씩? 200원씩. 연한도 얼마? 1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안 되고 당연히. 아시겠죠? 상계세. 오, 봐봐. 금방 가죠? 부가가치세가 이번에 좀 적어요. 부가가치세가. 물론 이제 시행령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법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내용이. 자, 상속세가 증여세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상속세 증여세에서 첫 번째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이거를 상속받는, 이게, 여기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가 등록 문화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정 문화재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국보나 보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보, 메토, 뭐, 보물, 메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되는 거고요. 그 국가 지정한 문화재를 상속받으면 걔네들은 비과세였어요. 상속 비과세. 국가 지정된 문화재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잖아. 그걸 내가 상속받으면 또는 그걸 증여받으면 걔네들은 비과세, 비과세. 그리고 국가 등록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국가 등록 문화재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보물, 뭐 국보 이런 건 아닌데 오래된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의 오래된 성당 뭐 이런 하면은 그냥 국가나 그 지자체에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거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정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등록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되게 그런 것도 좀 많잖아요. 원래 지정을 받으려면 최소 100년 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일제 점령기 때 있었던 무슨 우체국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100년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아직 지정받지 못한 근데 문화재로서 가치는 좀 있는 그럼 각 지역에서 그냥 국가나 각 지역에서 등록하는 문화재가 있어요. 그거를 상속받으면은 걔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걔는 비과세가 아니라 포함시켜서 다 과세를 하는데 그 등록 문화재와 관련한 상속세는 유예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징수 유예 전체 상속재산 중에서 그 등록문화재 등 그걸로 인해간 상속세는 징수 유예를 이렇게 징수 유예가 되는 거 비과세는 아니고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징수가 유예가 돼요. 근데 그게 이 국가 지정문화재도 이제 비과세에서 삭제시켜 버리고 똑같이 징수 유예로 징수 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문화재까지 포함시키는 거 국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걸 다 징수 유예 제도로 집어넣어버렸어요. 비과세가 아니라 아시겠죠? 지정문화재든 등록문화재든 다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징수유예 그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는 징수를 유예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는 급이 다르잖아요. 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의무를 좀 부여했어요. 뭐냐면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유 현황을 계속 제출을 매년 하고 실제로 누구한테 팔았다면은 이걸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습니다라고 그것도 신고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대신에
징수유예로 바뀐 대신에 내가 알아서 계속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하거나 또는 팔았다면 누구한테 팔았다 하고 양도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문화재를 이제 징수유예로 이제 했으니까 아예 비과세가 아니라 징수유예가 되는 거니까 신고는 하긴 했는데 그 지적문화재나 등급문화재 때문에 계산된 상속세는 이제 징수유예가 되잖아요. 대신에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판 거는 며칠 전에 신고하고 7일 전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매년 보유 현황을 신고해 제출해 보유 현황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야 되고 서류를 그러면 사전에 신고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몇 퍼센트 가산세 부과하고 그렇죠 20% 그리고 보유 현황 매년 보유 현황 제출 그 현황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년 이렇게 대신 의무를 두 개를 부여하면서 안 하면 가산세를 부여해야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국가 지적문화재가 원래 비과세였는데 이제 과세가로 바뀌었는데 과세가 되긴 되는데 징수유예로 바뀐 거야. 그 등록문화재랑 똑같이. 대신에 두 가지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아시겠죠? 이거 뭐 7일 전에 신고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말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업상속공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막 충족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그 가업을 상속인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상속인이 그걸 물려받는 거죠. 그 가업 그대로. 근데 그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은요.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되거든요. 근데 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모든 중견기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매출액이 얼마 미만인 중견기업만 가업이 되는 거였었어요. 4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은 다 가업이 되고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중견기업만 그 가업으로 했는데 이게 개정해가지고 얼마 미만으로 그죠? 중견기업 이제 개정됐어요. 중견기업은 매출액이 얼마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미만.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이 돼요. 물론 그거 말고도 상속인이 몇 년 전부터 거기 대표이사로 일을 했었어야 되고 뭐 그래야지 아니 실제로 논평으로 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 이제 제가 이 가업을 이제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야. 상속인도 그 요건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거기서 일을 계속 하고 대표이사로서 일을 하고 쭉 하던 사람이 또 피상속인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나머지 요건들은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10년 이상 그 사업을 했었어야 돼. 피상속인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피상속인이 몇 년 이상 경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경영을 하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돼야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 가업이 되려면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이제 바뀌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어야 되고 그다음 피상속인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경영을 했어야 되고 10년 이상 경영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가업과 관련된 상속재산 있잖아요. 그 가업과 관련 상속재산은 상속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까지 해주고 그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거죠. 피상속인 이거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에요. 피상속인이 경영을 10년에서 20년까지 했다. 그러면 200억 원까지 비과세했던 거를 300억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경영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다. 300억 원이 이제 400억 원까지 한도. 30년 이상이다. 600억 원까지. 자, 100만 원씩 100억 원씩 더 올라갔어요. 공제 한도가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 이제 요 개정된 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나머지 요건들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최소한 이 내용은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피상속의 지분 요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최소한 이 내용은 아셔야 된다. 그다음 볼게요. 사후관리 기간인데 요게 그러면 이제 실컷 이제 가업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상속공제 엄청 크잖아요. 300억, 400억, 600억 되는 거니까 금액 꽤 크잖아요. 그래서 가업 상속공제 엄청나게 해줬는데 딱 한 다음에 하자마자 내가 가업을 종사하지 않거나 자산을 일정 퍼센트 이상 자산을 처분해버렸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주식을 처분해버렸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그렇게 못해야 돼요. 그렇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가업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후관리가 7년이었는데 좀 완화했어요. 5년으로 이제.
5년 내에 5년까지만 사업 관리하는 거예요. 5년 지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해도 돼. 최소한 5년 동안은 근로자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고 고용 유지 요건도 있어요. 다 자르면 안 돼. 고용 유지도 해야 되고 자산 처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가업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좀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원래 이 고용 유지가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건데 좀 단순화시켰어요. 좀 너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이 아니라 5년 동안만 따지면 되잖아요. 5년 동안, 5년 통산, 5년 동안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 직전 두 개 과세 기간의 어떤 평균이냐면 이 평균이 근로자 수나 총급액 이 둘 다 다예요. 근로자 수하고 총급액이 근로자 수나 총급액이 전부 다 90% 이상 근로자 수가 90% 이상이거나 또는 총급액이 90% 이상이면 돼요. 그게 10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였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5년 평균 5년 동안에 통산한 거 그 통산 5년 동안 통산이 직전 두 개의 과세 기간 평균의 90% 이상만 되더라도 고용 유지의 요건을 추정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 못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고용 유지 요건이 조금 직전 두 개 평균의 90% 이상의 근로자 수와 총급액을 유지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산 유지는 예전에 뭐 이렇게 복잡했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40% 이상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40% 이상 처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원래 20% 이상만 처분하면 가업을 종사하지 않는 걸로 봤는데 40% 이상 처분하면 가업을 종사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처분해도 돼요. 이렇게 40%까지 좀 더 완화됐어요. 완화가 됐어요. 사후관리도 5년만 하겠다. 자산 처분도 좀 더 많이 해도 된다. 100%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9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완화가 된 거네. 보니까 많이 완화된 거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모르셔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이 요건은 모르셔도 되는데 연부였나 기간아 연부였나 맞지 연부였나 상속세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속세는요 몇 년 동안 돈을 나눠낼 수 있어요. 자 연부연납 할 때도 한 번 내는 금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연부연납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속세 일반적인 상속세는 10년간 나눠낼 수 있고요. 증여세는 5년간 나눠낼 수 있어요. 연부연납 기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상속세는 몇 년이라고요? 10년. 일반적인 증여세는 몇 년이라고요? 5년간 나눠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예를 들면 상속세가 3,200만 원이야. 그러면 한 번 낼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몇 번 나눠내는 거예요? 세 번만 나눌 수 있는 거죠. 10년간 나눌 수 있는 최대 10년인데 한 번 내는 금액은 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만약 내야 될 상속세가 3,200만 원이라면 세 번 나눠낼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내고 다음 년도 세 번이니까 지금 당장 내고 그 다음 년도 총 2년이죠. 2년에 세 번이죠. 지금 당장 내고 1년 뒤 2년 뒤니까 세 번에 걸쳐 3회에 걸쳐서 천만 원 이상씩 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무튼 금액이 워낙 크니까 몇 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연부연납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연부연납은 대신에 연부연납 내는 거는 이자를 내야 돼요. 연부연납 가상금이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아무튼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속세는 몇 년이라고요? 10년. 증여세는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런데 그게 가업상속재산이라면 가업상속재산이라면 연부연납 기간이 더 길어져요.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그게 좀 복잡했어요. 가업상속재산, 전체 상속재산 중에 가업상속차전 비중이 50% 미만이냐 이상에 따져가지고 복잡했는데 단순화시켰어요. 그냥 가업상속재산이 있어? 그리고 그게 전체 상속재산 중에 가업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단순해졌으니까 나올만한 거예요. 따지지 않고 몇 년 동안?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무슨 말이죠? 10년 동안 내지 않다가 그죠? 10년이 지난 때부터 10년간 나눠내는 거예요. 10년 거치 10년이냐? 아니면 20년 동안 나눠서 낼 거냐, 축.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전체 기간은 20년이죠. 20년 동안 나눠낼 거냐, 10년 동안 안 내고 10년 지난 다음부터 10년간 낼 거냐. 10년 거치 10년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다면 상속재산 중에? 가업상속재산이 있기만 하면.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몇 년? 최대 10년. 증여세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5년. 연부연납 기간.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요것만 아주 더 단순하게 됐어요.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업자 소유자는 있기만 하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연부연납한다. 가업자 소유자는 없으면 그냥 상속자산, 일반적인 상속자산은 10년, 최대 10년, 증여는 최대 5년, 연부연납. 아시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영농상속본제 있잖아요. 영농상속본제는 이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가업이죠. 아버지가 하던 농사를 내가 물려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금액이 별도로 영농상속본제는 이렇게 공제한도가 늘어났어요. 공제한도가 30억. 30억. 그리고 대신 피상속인이 아까 우리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몇 년 이상 경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영농은 아버지가 2년간만 농사를 지어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 이게 너무 짧아. 이것도 똑같이 몇 년간 했어. 아버지가 몇 년간 했어야 돼? 똑같이 10년. 기간을 맞췄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똑같이 몇 년. 원래 사후관리가 가업상속은 7년이고 영농상속은 5년이었었어요. 가업상속, 영농상속, 근데 다 통일시켰어. 저랑 아버지가 몇 년간 가업이나 영농을 했었어. 영농에 종사해야 돼? 똑같이 10년, 10년. 또 일치시켰다니까. 단순화시켰어요. 가업상속권이든 영농상속권이든 피상속인이 10년간 해야 돼, 10년간. 그리고 사후관리는 이제 다 똑같이 몇 년간 사후관리 하는 거고요. 다 똑같이. 사후관리는 몇 년간 하는 거예요? 5년간. 똑같아요. 똑같아. 원래 영농은 5년이고 가업은 7년이었는데 가업 7년을 5년으로 땡겨가지고 사후관리는 둘 다 똑같이 몇 년이에요? 5년. 피상속인은 둘 다 똑같이 몇 년간 가업이나 영농에 종사해야 돼요? 10년. 단순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가업상속은 300, 400, 600. 얘는 20억에 30억.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뭐야. 50분은 지났는데. 아무튼 6시 대로 끝낼 거예요. 아까는 목표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가업승계 시에 상속 납부유예 제도가 있는데, 요 핵심이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건데. 그럴걸요? 근데 여기 가업 승계를 했을 때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 충족을 했는데 아까 우리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도 되고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5천만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납부유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중소기업만 되고서 그리고 얘가 그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이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안 받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공제 가로 안을 넘어가잖아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지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업상속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세금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상속세 납부세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속세 납부세가 엄청 커질 건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그거를 팔거나 그거를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또는 누구한테 상속한 나중에 팔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그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내가 팔지 않고 또 상속했잖아? 또는 증여했잖아? 그러면 얘네 나한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애들도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납부유예, 납부해. 그럼 계속 상속하고 또는 상속 전에 증여하면은 계속 이게 증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증여는 증여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증세법 내용이 아니라 조특법 내용. 좀 이따 뒤에 있긴 있는데 조특법상 내용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계속 상속 또 상속 하면 영원히 납부유예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안 내겠다는 거야, 세금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아예 계속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안 내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 나는 그러면 가업상속 공제 안 받고, 나는 그냥, 납부 유예를 선택할 거야. 이걸 선택하는 거야.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대신에.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견기업만 된다고. 중소기업만 된다고. 중견기업이 안 된다고요. 중견기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시험 문제 딱 나와봐. 그럼 눈물이 막 나.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속인은 가업소득 공제를 받는 방식하고 납부의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거야.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언제 납부할 거냐. 그게 납부는 이런 걸 하면 납부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지금 납부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하면 납부를 하는데 요거 말고도 다음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적한 날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2배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사유 발생한 날에 속한 날의 말로부터 6개월 내에 내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징수하는 거고요. 납부 안 하면 징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징수는 무슨 사유가 없었을 때만 정당한 사유가 없었을 때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하는 거고요. 알아서 6개월 내에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납부를 하게 돼 있다. 근데 그 사유가 교재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몇 페이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그 증여세 쪽은 안 보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92페이지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그 92페이지 말고 이게 92페이지에 상속세 납부 사유 해가지고 밑에 1, 2, 3, 4, 5번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 써야 되는데 97페이지 보시면은요. 97페이지에 그 97페이지 보시면 증여세 납부 사유 있죠. 그거를 증여세 납부 사유를 상속세 납부 사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 상속세 납부 사유 하고 놓고 가로 열고 정당한 사유 없으실 징수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 있죠. 그 내용이 상속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증여세 쪽에 들어간 거예요. 92페이지에 상속세 납부 사유라고 돼 있는 그 칸 있죠. 그 거기부터 쭉 있는 그 내용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97페이지에 증여세 납부 사유가 상속세 납부 사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그 위에 세부 사항까지 거기까지를 92페이지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92페이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92페이지 그쪽으로 대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7페이지를 볼게요. 97페이지 자 97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거 이제 그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이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가 증여세가 아니라 이제 이게 상속세. 마음이 급하다. 상속세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 위에 신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규정에서 정한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한다. 2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날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6개월 여기 이제 사유에 해당하면은 내가 알아서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든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가 과세관청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하든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게 첫 번째 기업 40% 이상을 처분한 거. 아까 40%까지 괜찮은데 이상을 처분했잖아요. 그러면은 납부 유예된 세액 중에서 처분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뱉어낸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실컷 가업 승계했는데 종사하지 않게 되면 납부된 세액 전부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거야. 그게 5년 이내에 감소했어? 주식이 감소했으면 전액을 다 납부해야 되는 거고 5년 지난 다음에 감소했어? 그러면은 납부 유예된 세액 중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뱉어내면 되고 5년 내에 감소하면 조금만 감소하더라도 다 뱉어내야 되는 거야. 5년 지난 다음에 감소하면 처분 비율만큼만 감소된 비율만큼만 뱉어내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용 유지 요건이 원래 고용 유지 요건이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직전 2개 과세기한의 평균 70% 미만이 되면 원래 90% 미만이 되면 고용유지요건을 충족 못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90에서 70으로 바꿔가지고 70% 미만이 됐어? 그러면 다 뱉어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리존이 있는 거죠. 90% 이상이 고용유지요건인데 90에서 70까지는 뱉어내지 않지만 70보다도 작아졌어? 그럼 다 뱉어내. 다 뱉어내. 그리고 사망 상속 그러면 다시 또 다 뱉어내. 그런데 상속인이 다시 또 마음대로 납부 유예 신청을 또 하게 되면 또 유예가 또 되겠죠. 그거 하기 전에는 다 뱉어내는 것이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1, 2, 3번에 해당되면은 ABC에 해당되면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역리언 디귿리을 미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이 가업상속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에 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거는요.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거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앞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9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이게 납부 유예 신청하게 되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납부 유예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다 93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93페이지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을 때 자녀 공제가 있고 미성년자 공제가 있거든요. 그 원래 태어나야지만 인격을 갖는 거라서 자녀 공제가 됐는데 이제 태아도 돼요. 태아. 자녀와 미성년자의 태아를 다 포함하는 걸로.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 공제에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수에 매년 1천만 원씩 공제해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도 포함된다고 해야지? 태중 얘기까지도 포함합니다. 태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7번이나 8번은 몰라도 됩니다. 공익법인 관련된 건 몰라도 되고요. 증여세도 일감 몰아주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사실은 뭐 좀 힘들고 일감 몰아주기 넘어가고 아까 우리 가업승계 증여세, 아까 우리 가업승계 증여 같은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도 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조특법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특법상 내용이니까 이거는 잘 몰라도 되고 아무튼 상속세 납부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추가하면 납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똑같이 담보 제공하고 허가 받으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내용들이고 뭐 담보 제공하고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 얘도 창업자금 이것도 다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되지. 마지막 하나. 원래 주식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20% 할증 평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가 원래 100을,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 주주면 120억으로 봐버리는 거야. 20% 할증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20% 할증을 하는데 대신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거나 또는 이런 주식들이라면 할증 안 하게 돼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할증 안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건 뭐냐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다 중견기업까지 얘네들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만 할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최대주주만. 내가 아무리 최대주주라 할지라도 그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거나 중견기업 주식이라면 할증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똑같은 거고 여기는 뭐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핵심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주식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겁니다. 됐어요. 됐어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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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그래서 조금 더 용서해 주실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지금 쭉 한번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행령은 아직 입법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라는 바는 지금 구정 전에 좀 입법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느낌은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급한데 구정이 지난 다음이든 아무튼 어떻게 되든 입법료가 발표가 되면 제가 또 교재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 작업 하면서 그 시행령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반영한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또 만들 건데 요거보다 좀 양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얘보다 좀 양이 적을 거예요. 요거에 한 절반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바람이고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행령 반영 그 입법료가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시행령만 가지고 특강을 또 하겠습니다. 그건 또 이제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고 이 무료 특강도 월요일부터 볼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봐가지고 좀 그러면은 월요일 날 또 올라가니까 한번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면은 아 이렇게 개정됐구나. 실제로 개정되는 내용들이 그 해에 출제가 많이 되는 해에는 40문제 중에서 막 8, 9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적게 되는 해는 한두 문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교수가 어떤 성향의 교수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5문제 안팎은 출제가 되니까 개정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요거 나올 만하다, 요거 나올 만하다 했던 부분들은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시행령 입법 내고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개정세법 특강을 또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